포근한 날씨와 겨울비로 잠정 중단됐던 평창 송화축제가 중단 열흘 만인 오는 17일에 재개장합니다. 축제위원회는 본격적인 한파에 얼음 낚시터 결빙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오는 17일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재개장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눈썰매 등 눈을 활용한 체험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폐막일은 다음 달 16일로 연장됐습니다. 개막 일정이 연기됐던 대관령 눈꽃축제도 17일에 함께 시작됩니다.